하겠습니다. 옵저버입니다. 자, 줄거리 소개해 주세요. 내가 추적을 하고 있었거든. 살인마 살인자가 남긴 흔적을 따라 대는 버려진 부속 건물을 지나 드넓은 숲에 도달했다. 자신의 과학수사 이식물을 사용해 홀로그래픽 함정을 탈출한 후 계속 추적을 이어갔다. 그 흔적의 끝에는 다락방이 있었다. 시작하겠습니다. 야근하지 안 해도 돼. 어디로 가야 돼? 굉장히 무시무시한 소리가 났는데. 오,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이쪽을 밟았다고? 난 내려가야 돼? 내가 여기서 지금 올라온 거 아니야? 내려가야 되나? 아, 내려가기 개 싫은데? 개반대요? 바닥으로 내려갔다. 어머, 씨발, 깜짝 놀랐어. 이런데 또 클라이언트 사진 이런 거 숨겨져 있는 거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아, 아무것도 안 보여. 응, 클라이언트 사진 이런 거 없어. 없어. 없네요. 지나가겠습니다. 접어, 그냥 가. 귀찮네. 문. 뭔 새가 이리 많니? 왜? 아이, 비켜봐, 닭돌기야. 뭐 없니? 뭐야? 왜 자꾸 렉이 걸려? 왜? 왜? 야, 이거에서 뭐 유치원 할수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네. 뭐야? 뼈? 새를 먹었나? 이쪽은 뭐가 있는데?
내 신경이 또막 요동친다. 간데 싸. Yes. 싱글 인젝티드. 스트레인 레벨 디크리스드. 뭐야? The real deal. Why leave it here? 진짜 물건이구만. 왜 이런 꽃을 여기에 놓지? 왜 홀로그램 트랩이 있던 이 부속 건물에 이런 물건들이 있지? 왜 자꾸 렉이 걸려? 아, 짜증나는데, 잠깐만요. 야, 비디오 중간밖에 안 되잖아. 힘든 일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아이, 소리 진짜. 소리만 없으면은 놀랄 일이 반으로 줄어요. 아, 짜증나, 진짜. 걔가 자꾸 뭔일 있나 싶어서 오잖아. 우리 집 걔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야, 많이. 야, 이 핏자국 있는데 왜 핏자국 못 보냐? 왜 검사 안 해? 과학적 도구 왜제 기능 안 하냐? 내가 가야 되는 거 맞아? 아, 야, 이거 문 아니야? 어떻게 치워? 그래. 걔가 달려드네. 사람인지 겐지. 도대체 넌 누구야? 뭐야? 잡을 찾아야 할 시간이군. 음성 기록 장치 모두 비활성화. 빌어먹을. 뭐야 이거 내려오다가 죽었어? 생명체의 몰골은 아니고 거의 뭐 동물의 몰골인걸? 아, 뭐야, 이렇게 상처가 많아. 구멍난 상처, 찔린 상처. 훌륭했던 그 의사의 상처랑 비슷해. 전기화상, 전신의 3도화상. 남은 신체 부분이 있다는 게 놀랍구만. 더뭐 없어, 상처? 나가. 뭐야? 팔다리 지원 이식물, 강화된 뼈대, 유압관절. 희생자에겐 기회가 없었지. 칼날 이식물, 그의 손톱자국 희생자 상처 일치해. 분명 우리가 찾는 자야. 등록되지 않은 군사용 기술이 감지되고. 조직 염증, 경미한 세균 감염이 감지가 되고. 이건 뭐야?
노출된 전선. 노출된 전선.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준 유일한 물체야. 에, 여기 있구만. 다행이야. 신경 이식물이 아직 작동하는구만. 거의 온전한 상태야. 움직이는데 머리? 어! 빅터 마데 마더스키 C등급 17분 전이야. 어, 뭘 움직이는데? 어이구, 이빨이 뭐 사람 이빨이 아닌데? 어이구. 아, 이런 거 들어가기 전에 뭐 합니까? 파밍해야죠. 아니, 안일하게 그거 하지 않습니다. 또 들어가면은 또 환상의 세계로 갈 거 아니야? 어차피 나가고 싶어도 해결을 해야 나갈 수 있어. 봐봐. 어? 뭐야? 열리네? 진행이 되잖아? 진행되면은 돌아와야죠. 별거 없구만. 좋아요. 그럼 가보자. 우리 이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빅터의 기억 속으로. 니놈의 사람들이 죽이는 이유를 알게 뭐냐? 난 내 빌어먹어 아들놈을 찾고 싶을 뿐이야. 아, 잠깐만, 아들 때문이었어요? 연결. 좋습니다. 아, 자꾸 하얀 양, 어린 양이 나오네. 신학적 그런가? 뭐야? 오, 깜짝아. 아, 진짜. 근데 얘가 내 신경을 그렇게 해킹하던 해커는 아닌 것 같은데? 날 내버려줘요! 아, 나가, 나가. 옛날 옛적 어떤 마을에 작은 시골 소녀가 살았어요. 그 아이는 너무나 아름다웠답니다. 문이 열리네. 뭐 가기 싫다는 곳이 여기였어? 어린이집? 오! 아, 그 제가 어린이집을 비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어린이집을 비하한 게 아니라고. 뭐? 오! 우는데? 어? 어? 더러운 어른이 어린이들 떼먹게 하고 있구나, 내가. 뭐야. 왜?
마우스가 이상한데 애매한데 이거. 열고 가야 돼. 어? 어린 양. 혹시 십자가 믿니? 주는 아, 내가 왜 이러냐. 아, 환장하다. 환장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뭐 이런 노래 부르니, 친구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눈? 눈. 감은 눈, 뜬 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는. 아, 쟤를 봐요. 정말 귀엽지 않아요? 원래 니 새끼 니 눈에. Oh my god. What the fuck? 뭔데? 번역 좀 다 해놓지. 아, 나 앉은 게 아닌데 키가 작아졌네? 뭐야. 아, 이쁘긴 이쁘네요. 아, 콜라다. 아, 크래프트 케이크다. 아, 맛있겠다. 아, 한 입만 주세요. 달달한 게 지금 필요해요. TV 꺼야지. 엄마가 전기 악기를 했어. 아흥. 근데 가까이서 보면 눈 나빠진댔는데 TV를 못 끄네. 어쩔 수가 없지. 으, 우유 싫어. 우유 먹고 화장실 가야 돼. 뭔가 이상해. 쟤를 좀 봐. 왜요? 발발발 떨어서요? 아동 원래 자주 아파요. 잘 모르면 배워야지. 뭐야? 링이야? 꺼꺼꺼꺼 안 꺼져. 아이씨대. 엄마 나 TV 무서워. TV가 무서워요. 엄마 열리잖아. 그럼 여긴? 어!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 지금은 안 돼, 빅터. 엄마는 쉬어야 돼. 나가서 놀아. 알았지? 엄마, 엄마. 원래 아동기 초반에는 엄마랑 아빠의 유대관계가 중요하다고요. God damn it. 뭐야. 아이씨, 깜짝아. 원래 아동기 초중과 원래 후반까지도 다 중요한데. 배우지 못한 양반들. 애를 왜 가져가지곤. 애를 불행하게 만드네. 신발 3개. 내 신발. 지하실? 나 혼자? 나 혼자 지하실. 아우 쉣. 지하실은? 뭐 지하실이 밝네. 아하, 네. 엄마가 시끄럽게 하지 말라 했는데, 아빠가 시끄럽게 하지 말라 했는데, 근데 지금 여기 너무 무서워요. 열어줘. Please. 이상해. 내 노크 소리가 아닌데? 누가 있나 봐. 근데 왜 문을 안 열어줘? What the fuck is that? 그리고 왜 이렇게 내 몸을 자꾸 흔들려. 시벌 커지 같은 게임 진짜. 뭐 없는데?
이거 맞나 본데 노크? 뭐 이 아래 이렇게 들어가면 아닌가? 어린이 천하장사. 꽃사슴 우승자입니다. 네, 이 어린이는 여긴 뭐 하는 공간이지? 몰병 안 예뻐. Oh, what the fuck. Vi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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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는 빨간 모자가 빛나는 걸 보자 발톱을 몇 번 휘둘렀어요. 좀 더 휘두르자 소녀가 뛰어나 외쳤어요. 아, 너무 무서웠어요. 아직 너무 무서웠다고요. 엄마? 왜 늑대가 죽어야 했어요? 늑대는 그냥 자기 본성에 맞게 먹이를 먹으려 했던 건데 왜 늑대를 나쁘다고 매도했죠? 딱 봐도 좆되는 곳이죠. 그러면 딱 여기 가라니까. 그럼 뭐야? 뭐 원래 길이 여기야? 뭐야? 가면 못 쓰는데 가라대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가는 곳이 아닌가 원래. 저쪽 가는 거 맞나 봐. 그러면은 가지 말아야 되는 곳부터 가야지 난. 아니, 잠깐만요. 이 분기를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다 못 보게? 아, 그래. 제 다리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일로 가라는데 사슴은 일로 갔어. 아저씨는 답을 알고 계시죠? 라이트미에 나온 주연 아저씨 같이 생기셨네. 아, 근데 이렇게 조져놓으면 누가 가요? 빨간색으로. 다시 작아졌나? 뭐였어? 가는 게 맞았나 본데, 원래 이쪽으로? 분기인가? 뭐야? 머리가 뽁뽁뽁? 뭐야? 광우병 소라도 먹었어? 똑똑. 바보 멍청이! 어우. 누구요? 누구 찾은 거야? 에단이라 부른 것 같은데. 전 에단이 아니라 빅터예요, 빅터. 아, 예, 빅터를 부르신 거 맞았네요. 근데, 진짜 프란체스카 그거 같은데. 예, 갑니다. 내 몸이 좀 커진 것 같아. 오호, 예. 몸 좀 몰락했더니. 뭐 가슴 파괴 뭐가? 아, 배치. 옵저버다. 빅터, yeah, I'm coming there. 오!
야. 고개 돌리면. 하고, 이러면은. 아이씨, 놀라. 아, 놀라라, 진짜. 갈란다 임마. 아, 쟤 좀 봐. 가긴 가요. 이봐, 발밑 조심해. 이봐, 병신 양반. 당신 여기 오면 안 돼. 개대시가 꺼져. 이 씨발. 딱 봐도 씨발 장애를 갖게 된 게 씨발 후발적 장애이고 어? 뭐 잘못 그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씨발 어? 뭔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씨발 피해를 입은 건데 계속 뒤질래? 그리고 씨발 지금 불구자 양반이라는데 왜 씨발 계단에서 사람을 불러? 미친 거 아니야? 뒤질래요? 사람을 조롱하는 것도 씨발 분수고요? 그 씨발 한도가 있지. 뒤집니다. 빅터 이리와. 저녁밥 먹어야지. 네네네 엄마 갈게요. 그래 넌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린 거의 다 왔어. 우리? 당신 누구죠? 당신이 요 새끼 어? 디어인가요 당신이? 요 베이비 디어? 이건 뭐야? 왜 이렇게 시공간이 사슴? 오 마이 갓! 어? 어? 완벽해. 거의 다 왔어. 아 문? 거의 다 왔다고? 어우 어지러워. 열리네. 왜 열리게 된 거지? 새끼 사슴.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 나? 궁금한데? 어? 들어가면 안 돼, 이런데? 아, 안 열려. 다 가볼걸. 다른 방법은 없어. 어. 빅터, 이리 와. 저녁 밥 먹어야지. 밥 먹기 싫어요! 먹어야 돼. 어서 와서 먹어. 먹어, 먹어. 오, 씨발. 어! 응?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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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엔딩 is okay. 자 여러분 이럴 때 군대에서 딱 하나 배워온 거 있죠? 뭐예요? 성가입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 그분이 딱 진리는 아닐 것 같던데.
사람은 좋으신데 글쓴 양반들이 다들 위속을 챙기셔서. 진리를 믿는 주는. 네, 뭐 여기까지. 군대에 계시던 분들은 뭐 이후로 알 거고, 군대 안 가신 분들은 이제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왓? 여기 열리겠지. 그래, 뭐 가입표가 있잖아. 열리 뭐야? 마스크? 근데 왜못 써? 마스크 어떻게 못생겼네? 뭐 하는 데인데?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부터 가야지. 화장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오픈 더 도어. 안 열려. 저기 가면 당연히 여기부터 가야지. 뭐 어디가 변화인지를 나 알아야 내가 그걸 감상하죠, 이 양반들아. 나무가 갑자기. 서둘러! 당신의 먹잇감이 자라나고 있어! 내 먹잇감? 먹잇감? 뭐 헬레나? 근데 내 먹잇감 붉은 달? 오 습득. 헬레나가 그럼 내 아이. 네, 그거예요. 죄악의 그거네. 다 들어가 봤어야 됐네, 그럼. 아, 못본거 너무 아깝잖아. 여기 들어가는데. 난 어린 사슴을 잡아야 돼. Jesus, this 젠장아, 끔찍하구만. 또 어린애가 됐어. 보름달이 뜨면 야수밖에 난다.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니? 아, 18세 등급과 프로그램 보고 있었구나. 우리 어린이 친구가. 아이, 젠장. 금기를 행했어야 됐었는데, 이거 다. 스토리 그래야 다 봤는데. 뭐야?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 임마. 오리동절 하는 사이 끝났어, 임마. 팁못 틀고. 편지 같은 거 없나? 에, 안 나. 더럽게 잘안 나와. 키가 작아. 클라이언트 픽처. 키가 작아서 다못 봐. 여기, 아, 안 돼. 뭔 소리지? 약간 시야가 넓어 올라간 것 같은데. 자기야, 지금이 기회야. 서둘러. 누구? 누구인데요?
다시 커졌네 나. 뭐 이제 아미르 빅터 차례야? 아 붉은 달, 붉은 달, 붉은 달이면 야생, 야성이나 치솟아. 맞네 지금 이거 아미르잖아, 그지? 멋지군. 멋지다고? 누가 나에게 그런 말 하는 거지? 네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뭐야? 거미야? 뭔가 징그럽네. 아유, 여기 아미른가? 이건 뭐야? 안녕하세요. 내일 아침에 당장 이걸 없애버려. 부분 또는 전체 마비가 올 위험을 안고서요? 멋진 생각이야 아빠. 제기랄, 네가 그랬군. 왜? 날 괴롭히려고? 빈민가에서 얼쩡거리지 말라고 말했잖아. 아빠랑 같이 있는 것보다 그게 더... 뭐? 그만 소리 질러요. 상황도 나빠져요. 내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끔찍해. 역겨워. 이 기괴한 녀석은 내 아들이 아니야. 빅터 제발, 네 아빠는 진심이 아니었어. 우리 네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날 내버려줘요. 그래 내 아니야. The Curse of the Wolf, 늑대의 저주. The Began in 아 아이가 아니겠지? Ber 왜 W구나 씨발. Werewolf in London. 아 런던이에요? 아 집값 비싼데 살고 계시네 지금 빅터. 발. 아 일종의 다 디렉팅을 하셨네요. 다 스케치를 하셨어. 어떤 컨셉으로 하겠다. 그래 이미 난 그게 다 있었던 거지. 웨어울프 오브 둠, 파멸의 웨어울프, 늑대인가 뭐 그런 느낌. 뭐야? 오야야야야야 잠깐만. 뭐야 이거? 소리가 사라졌어. 불이 켜지고 무대네? 무대 위야. 아무도 없어. 나 움직이지 못해. 불이 켜지고 스포트라이트가 나에게 비춰져. 옛날 옛적 어떤 숲속에 용감한 작은 늑대가 살았어요. 그 아이 너무나 용맹했답니다. 라는데 왜 다 비웃어? 내 이야기가 웃겨? 그래 울타리에 있을 때는 비웃었지만 울타리가 사라지자 비웃지 못하는구만. 어? 누가 웃었어? 누가 이 늑대를 웃었느냐 말이야. 냠냠냠냠냠냠냠. 뭐야? 괜찮아 빅터, 진정하려무나. 아 엄마? 뭐 해커가 빅터를 조종하는 그건가 했는데 뭐 마지막 남은 양심은 그런 건가? 그에게 말해 빅터. 아직 희망 남아있어. 회개하렴. 참회하고 회개하렴.
전 이미 아이들을 여러 물어 죽인 늑대인데도 참회할 수 있나요? 그래, 그분께서는 진실로 반성하면 받아주셔. 오, 젤라가 맙소사. 아둔 테사다르. 아!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날 내버려둬. 날 내버려둬. 날 내버려둬. 엄마, 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 참회를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제 참회를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No, not like this.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아, 이럴 수가, 끔찍하구만. 쟤 좀 봐, 쟤 다시 한다. 넌 날 창피하게 만들어. 또 다른 쇼를 보였구만. 야, 이 새끼야, 쇼 해봐, 이 광대 자식아. 어, 포기해. 병신 자식. 아, 자, 지랄 맞게 생겼구만. No, 날 내버려둬. 쟤를 봐요. 정말 귀엽잖아. 쟤 좀 봐요. 얼마나 귀여워요. 저리 가! 엄마! 먹어야 돼. 어서 가서 엄마가 먹어. 엄마의 밥도.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아빠의 배신도. 옛날 옛적 어떤 마을에 작은 시골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름다웠습니다. 내 어릴 적 동심도. 난 늑대가 될 거야. 축하합니다. 이제 치료의 첫 단계에 지났고 결과가 좋아 보입니다. 당신의 몸 유전 물질이 아주 잘 반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이 고마움을 어떻게 다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몇 주 지나고 저 변환이 시작되면 저에게 고마워야 될 거예요. 결과에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난 이제 포식자 늑대가 될 거야. 더 이상 너희들과는 달라. 기네. 쓱. 이제 과거의 나랑 달라. 과거의 인연은 아, 젠장.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수술이 불가능하지만 이 시술을 통해 증상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시술은 몸에 칼을 대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가장 최선의 옵션입니다. 나 움직이질 않는데 계속 움직임질.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이 시술, 아, 이 고마움을 어떻게 다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저 얘기 들었어? 댄? 댄? 너였어야 됐어. 뭐야, 나였어야 됐다니? 갑자기 댄은 왜, 뭐야, 나 댄은 나잖아. 빅터가 아니라 나, 뭐야, 뭐, 어? 키가 엄청 작아졌는데? 아, 뭐야, 왜 쏘 그러고 있었어? 아, 아까 동굴 나온다고. 그렇지. 어디가 진행 루트일까? 어디를 먼저 탐사해야 되는 거지? 아, 못 가. 뭐 한대요? 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짜증나게? 이거 아세톤으로 마우스 닦았거든요? 친구가 준 마우스? 아세톤 냄새랑 이상한 냄새가 섞였어. 되게 좀 기분 나쁜데?
오른손에서만 나요. 왜냐면 마우스는 오른손만 쓰니까. 저 뭐야? 저 불빛은 뭐야? 사마다? 뭐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물 내리는 소리? 여기? 아니 뭐 이렇게 치대냐? 안 열려. 얘는 열리고 열리는데 바로 닫히고. 뭐하냐? 아 됐어 저리 가. 뭐야? 구루터기? 라임 오렌지 나무야? 아닌데. 이쪽 저쪽이 경로 여기부터 가야지 당연히. 어, 야, 너 왜 이렇게 화면이 안 보여? 아,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답답하네. 방금 뭐가 지나가지 않았나? 나뭇잎인가? 쓸데없이 매우 되게 넓게 만들어놨네요. 어? 스페이스바는 없으면서. 소리야 자꾸. 간다. 뭐야 왜 담장? 아 또 타투바야? 타투숍이야? 여기가 그럼 결국 목적지. 난 실론의 사람들이 어떤지 알아. 넌 큰 실수를 하는 거야. 그들을 이익만 생각을 해. 넌 안중에도 없어. 아 아빠 제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가 잘못되면 어쩌지? 제 말이 맞으면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평생에 단 한 번만 아빠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 안 돼요? 뭐야 사슴 여기 있으면 여길 가야 되잖아. 어린이 더 입장이 안 돼. 여기까지였나 봐 원래. 아 스토리 그냥 빠르게 진행할까요? 아 좀 뭐 없니? 야 사슴 어디 갔어? 또 사마다 카메라네. 왜 뭐 저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뭐 많아? 갈 곳이 여기 발소리. 오! 헤이 아니 왜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네.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지 너. 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어. 어디 갔냐? 일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빌딩. 뭐야? 오! 뭐야 너?
게임 오고 계속. 뭔데 너? 너 여기로 가야 된다는 소리지 지금. 자, 나 먼저 들어와. 고마워. 당신 여기 있는 게 좋겠군. 아주 사악한 놈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사악한 놈들? 여기 어딘데? 요거 어딘데? 어 뭐야? 오! 이봐요. 저기요? 이게 뭔가 했더니 아담이 있는 아파트잖아? 안 열려. 아니 저기요, 내 여기서 왔니? 여기가 아니라? 그런갑네. 응? 어 아저씨, 안 열려. 당신을 못 찾아요. 그가 당신을 찾죠. 그는 항상 자신의 먹잇감을 찾아요. 먹잇감? 아, 못 가고. 어, 코드 뽑아줬는데. 눈알 3쌍, 혈장 4갤런, 심장 2개, 간 2개, 폐 2쌍. 하하, 수학이 괜찮구만. 아, 얘를 응징했나 보네. 일종의 인두겁을 뒤집어쓴 악마들을 처단한 거야? 약자들을 막 괴롭히는 이런 애들, 일종의 의적처럼? 그는 항상 저기 있어요. 감시하고 기다리죠. 여기 아니 아니. 뭐야? 뭐 뭔데 쟤는? 아, 죄송합니다. 바로 뒤따라 갈게. 응? 사슴이 바로 여기 있으면 딴 데부터 내가 탐색을 해야 하지. 사슴부터 따라가야 되나? 아, 애초에 뭐. 어! 쭈그려있네. 어? 뭐야? 하이 미치겠네. 딴 데 보다가 자꾸 놓치는데? 방금 왜 안 움직여? 위아래 다 안되는데? 좌우도? 옆에 얌전 열면 안 돼. 어우 닭들. 여 아까 장미 놔뒀었지. 없는데? 불이 켜져 있네. 뭐야? 막 호다다닥 가네. 날 뒤쫓고 있는 거야 지금? 달기 빵 조각처럼 떨어져 있네.
그러네. 날 쫓고 있었던 거네. 아미르, 헬레나, 그 박사, 어린 잘했어요. 진정한 본성을 얻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어요.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이죠. 하지만 할 일이 하나도 남아 있어요. 하나인지 알겠어요. 날 다시 찾지 못할 거예요. 주인, 동기화술이 났습니다. 싱크로진을 투여하십시오. 싱크로진. 이걸 한 번도 안 해 죽는 게 낫겠어. 아니면 적응을 하던가. 네크로 싱크로진은 해봐야 진짜. 빅빅터. 당신이 기어서 나온 구멍을 찾는다면 뭔가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일단 약부터. 싱크로진 투여. 긴장 레벨이 감소했습니다. 한 발 더. 릴렉스. 야, 너 왜 자꾸 고개를 움직이고 그래? 어? 자기야, 자꾸 이렇게 움직여 살아있어? 회복 불가능한 조직 순서. 자, 이제 내 다음 그거 번역을 보자고. 제너레이터의 전력 복구. 사소한 실랑이 덕분에 제너레이터의 전력이 끊어졌다. 여기서 나가려면 전력을 복구해야 된다. 아, 그래요? 아까 진행되는 줄 알았었는데. 제너레이터 어쩌고 하지 않았니? 어, 빅터 17분 전 범죄 기록이 없네. 성별은 A-3이라고? A-1과 A-2는 뭐야? 뭐, 그러니까 얘는 남자가 아니라 제3의 성인 거야? 어썸하네. 아까 열었던 문이 다시 닫혔어. 내 눈을 믿을 수 없군. 아니네, 열리네요. 뭐 열리는데? 아, 뭐야. 아, 뭐야. 일로 가야 되나? 아니, 내려갈 수도 있겠는데? 시체 때문에 제너레이터 전력이 끊겼구만. 이 문을 열려면 전원을 복구해야 돼. 예, 일로 가라는 소리야, 그래서? 예, 위협될 건 다 죽었잖아. 제너레이터 아니냐? 아닌가? 전개 나가는데 다 잘 잠겨있네요. 신기하고. 제너레이터 나갔지만 불은 잘 들어오네. 뭐야? 아, 칠론.
저장. 자, 이거 뭐야? 파워 레벨 다운. 아,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 간단하진 않네. 그래. 컨트롤 패널, 칠론 인컴퍼레이션. 전기 스위치. 아니, 이런 퓨즈 35A 이런 미친 퓨즈가 또 나눠진다고? 20A 10A 10A. 혹시 그 전용도 그게 있니? 그건 아니야. 어? 잠깐만요. 01 이건 뭐야? 전원 소켓. 3A 오우 깜짝아. 퓨즈가 망가졌다고? 야, 이걸 그냥 이렇게 빼? 개쩌는군. 예비 퓨즈가 어딨어? 예비 퓨즈를 여기 없던데? 어? 아니, 알겠어. 되게 반발하네. 이런데 뭐 있나? 이런데? 택도 없다는데요? 택도 없다는데? 예비 퓨즈가 어딨어? 기다려봐요. 원래 퓨즈 보관은 근처에 하지 않냐? 안 그런가요? 퓨즈가 없으면 안 돼. 아, 그래. 안전 지향적인 설계. 좋아요. 야, 부품을 도대체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 얘네. 여기다 부품 아니야? 아니네? 장난하냐? 35 너 너야. 그렇지. 작동해볼까? 제너레이터. 여기서 이제 나가야 돼. 파워레벨 좀 낮은데? 손 못 대고. 일로 가? 나 진짜 일로 가?
그냥 못 가지. 그냥 가야 되나 보다. 가자. 잠겨 있고. 아 잠깐만요. 아 나 누워서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아 허리가 아프네. 군대에서 아픈 거 우리 군대 생각해서 탁 치고 하면은 이렇게 전역하고 혼자 고생합니다. 아프면 아프다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 얘기하셔요. 물론 못하겠지. 나도 못했는데 다같이 힘든 거 아는데 어떻게 빼겠어. What the fuck is that? 누가 내 이제 청각 기능도 해킹했나? 뭐야? 좀 기관제 그건가? 500원짜리 넣으면 뭐 하루 이런 식으로 보관함처럼 창고를 그렇게 한 건가? 아 여기 나 발소리가 들려. 왜 조금 이렇게 가면 이제 시체 없는 거 아니야? 제발 말도 안 돼. 생명 증거 없다 했잖아. 아 좀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있고 싶지. 왜 시체 분석은 뭐 안 하냐? 시체가 아니나 이건가? 생체 조직이 아니다. 상처가 이게 다야? 이게 아 거지같은 인식이. 아 내가 이거로 볼 때는 좀 이거로 봐야지. 목에 아 또 상처. 다 상처. 맞다. 웬더더라이 이제 통과할 수 있겠지? 안녕. I'm thinking forever my favorite thing whenever rain. 소리가 나서 장난해요. 뭔 구멍이지?
떨어져야 되나? 오우 시꺼매. 야 이거 그렇게 보니까 더 무섭네. 투시경으로 봤는데. 같은 소리가 또 들리지? 사람이었나? 사람 해골 새 뭐 그런 느낌? 뭐라 적혀 있는 거야? Stop. 뭐라는 거야? 불이 왜 꺼졌지? 흑막인가? 피터. 피터의 흑막. 저장. 왜? 일지보. 살인자의 은신처 조시. 빅터의 은신처를 찾았다. 그가 아담의 아파트에서 가져간 걸 여기에 숨겼을 것이다. 끔찍한 장소야.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다 믿을 수가 없구만. 뭐야? 존 세바스찬 발라드. 발라드? 발라드. 자연적인 대체물. 발라드, 제네틱스 앤드 아우그멘트. 아구먼테이션 애쉬 오인존 세바스찬 발라드와 맞춤형 계주와 변화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톰 블라 아 죄송합니다. 톰 투바 발라드씨 아 편하게 존이라고 불러요. TT 아 미안해요. 차마 그 노래를 부르긴 내가 너무 몰랐다. 그 노래. 아 존,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죠. 아, 당신의 아들이 18세가 된 후에 당신을 찾아 얘기합니다. 아빠, 제 몸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람들이 찾아가서 제 몸에 촉수가 자라게 해달라고 할래요. 아들에게 그런 치료비를 지불할 수단이 있다면 전 제 아들이 매우 영특한 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들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하하, 질문을 피하시는군요. 전 단지 그게 얼마나 불공평한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선동가들은 당신의 자식이라면 어떨까요? 라고 쉽게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대화는 수백 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이버네틱 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말했어요. 우린 이제 끝장났다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말이죠. 100년 전 트랜스젠더는 부적응자 내지는 괴물로 취급받았습니다. 어느 날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항상 있기 바람입니다. 러다이트 운동처럼 말이죠.
하지만 선동가들의 말이 맞는 상황이면 어떨까요? 어떤 제안이 있나요? 유전자 접합을 하는 건가요? 매우 현명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유전학 연구를 두려워하는 것은 고대 중국인들이 언젠가 비행기를 추락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연날리기를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날에는 더 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린 이제 간신히 첫 발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기 트렌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통해 삶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글쎄요. 저희 기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의를 한 성인들만 치료합니다.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기술이 나돌고 있잖아요. 이미 비밀은 누설되었어요. 이봐요, 사회자. 지금 나하고 총은 사람은 해치지 않아요 논쟁을 하자는 건가요? 위험한 유전학 기술을 패션 아이템처럼 홍보한 게 과연 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일지 궁금하군요. 제발요. 치료는 되돌릴 수 없으며 어느 정도의 위험이 따른다고 당신이 직접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는 이런 중대한 결정을 충동적으로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계속 치료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나요?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은 그러니까 어떤 병을 치료하고 있진 않잖아요. 물론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점을 당신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게좀 충격적이군요. 당신이 질병을 말할 때는 분명 순수하게 신체적인 병만을 생각해요. 절대 당신의 마음을 상하려고 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건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유전적 혼합체로 만드는 게 심리요법의 하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 말은 누군가의 신체를 편안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바로 이렇게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계속 참여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좀 건설적인 회의론을 위한 자리는 전혀 없나요? 회의론이 건설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에 찬 편협한 자들을 위한 도피처일 뿐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변화의 예언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저 지쳤다고 생각해요. 너무 바쁜 한 주였어요. 그러셨군요. 그러시다면 이만 보내드려야겠군요.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우리 기획사에 또한번 시술을 받으실 수 있는 이 티켓을 제가 증정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컨셉 샘플과 VIP 혜택도 포함이 되어 있는 티켓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꼭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메일. 메일도 받았었어, 우리 늑대인간 씨. 식료품 목록. 안녕? 새로운 고객을 잡았어. 전쟁 전 송신 장비에 관심이 있고 지불할 돈도 있어. 반드시 새것 같을 필요는 없지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돼. 아래에는 그가 원하는 물품 목록이야. BBX 안테나, 블라블라블라 듀얼 마운틴 수신기. 소비장 모델이 아니라 산업용 이제 대형 모델. RGX4 인코딩 칩.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융합 배터리 최대한 많이 필요함. 너맙니다 친구. 이번 건은 절대 날리면 안 돼. 로브. 잠깐만요. 화면에 내 화면인가? 아니고요. 이거 크로스파이어구나. 젠장. 빅터 아리 최신 배치. 지난주에 내게 보낸 부품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안테나는 살렸지만 수신 장치가 완전히 망가져서 수리도 안 돼. 나머지는 너무 심하게 녹슬었어. 도대체 어디서 가지고 온 거야? 빌어먹을 쓰레기 덤에서 파낸 거야? 말할 것도 없이 고객이 이런 쓰레기 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했지.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 내 프리미엄 상품에 대해 할인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어. 아주 아슬아슬한 상태야, 털복숭이 친구.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벌어지면 새로운 딜러를 찾아야 될 거야, 로어. 제발 그만둬. 빅터, 이
괴상한 짓거리를 멈춰야 돼. 지금 당장! 엄마와 아빠는 겁에 질렸어. 부모님을 비난하라는 건 아니야. 유전자 접합에 대한 너의 집착과 네가 부모님께 계속 보내는 패키지는 완전 별개의 문제야. 그들이 너에게 무슨 짓을 했다고 생각하든 간에 이건 정말 잔인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이야, 빅. 넌 내 남동생이야. 네가 다리를 하나 더 만들고 뿔을 길러도 난널 사랑해. 난덜 사랑해? 널이겠죠? 못하겠지? 하지만 엄마를 내버려두고 그 일을 당장 그만둬. 부모님을 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원하면 가서 얘기를 해. 이해하도록 도와드려. 네가 망상에 빠진 게 아니란 걸 알아. 제발 가족에게 돌아와. 우린 너의 적이 아니야. 네 소식 기다릴게. 안카. 안카. 여자겠죠? 아리도. 내가 여기서 여자 목소리는 이유는 남동생이라고 남을 강조하길래 그냥 뭐 느낌이었죠. 앙카가 남자이길 바랍니다. 아리 도움. 안녕 친구. 네 메시지 받았어. 사실 그리 좋은 타이밍은 아니었어. 지난 몇 달간 너무 힘들었어. 엘리자는 다시 일자리 잃은 데다가 지금 임신 상태야. 난 돈을 더 저축하기 위해서 이교대로 일하고 있어.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유전자 접합 시술하고 싶어. 바꿔 말하자면 미안해. 그런 큰 돈은 없어. 널 믿지 못해서가 아니야. 넌 분명 그 돈을 갚을 것이란 걸 알아. 근데 이번에는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뭔가 해결책을 찾기를 바래. 힘내, 햇, 매트. 추신. 네 부모님이 돈좀 있지 않니? 비구역 이사하셨다고 들었어. 찾아뵙고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건 어때? 아리,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환자 지원팀? 안녕하세요. 발라드 제네틱스의 에그먼테이션은 귀하가 유전자 접합 치료 결과에 불만족해 한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당사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만 고용하고 최첨단 장비를 사용해 환자의 모든 욕구를 충족합니다. 하지만 환자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볼때 비현실적일지라도 매우 높은 기대치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점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기하의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멸종한 생물, 이그젬 월프의 유전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상황이 오면, 저희의 전문가들이 당사 유전자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온 고유한 품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Unfortunately, 당사는 기하에게 기증자 물품 목록을 즉, 기증자 품목 목록을 제공하거나 해당 품종이 시술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또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앞서 언급한 사실을 시술 전 계약에 확실한 조건으로 명시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악의적인 DNA 변조에 매우 심각한 고발, 마지막으로 당사는 악의적인 DNA 변조는 매우 심각한 고발 대상으로 절대 가볍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단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당사에 대한 근거 없는 고발이 공개되거나 추가 서신에 이를 명시할 경우 이는 당사에 대한 비방으로 간주되어 분명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BGNA 환자 지원팀. 문서. 뭐 문서. 와우. 비포 애프터. 멀쩡한 팔을 드러내 부리셨네. 멀쩡한 다리도 드러내 부리셨네. 멀쩡하진 않았던 것 같긴 하다. 이게 근데 이건 좀
야, 이거 멀쩡했던 사람 같았던 걸다 드러내버렸네. 와우, with fire and sword, spider입니다. 아, 좋아요. 드디어 10단. 덕이 그리워, 아하. 잠깐만요. 망했는데? 그죠? 그냥 막 가면 되나? 팀이었으면 도전과제가 나왔겠지. 드디어 이제 이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게 뭐야? 의료용 흡입기, 규제약물. 아까 찾았던 그건데? 커스텀 아이템, 규제된 물질이 감지된. 뭐야? 뭐 삼베로 만들어진 거야? 박테리아가 감지된다고? 박테리아요? 뭐야? 얼굴이 쓸데가 없는데요? 거울을 깼네. Splicer, a lunatic, 접합 기술자 and a junkie. 미치광이 마약쟁이. Perfect. 참나 환상의 조합이로구만. 아, 사용감 있는 거 봐, 미친. 사용감 봐요. 와! 부패균? 동물 조직? 뭐야, 새 아니야? 아우, 야. 아우, 더러워.
그가 날 다시 찾았다. 거울 속의 그 남자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부스락거리는 나뭇잎처럼 부드럽다. 그는 유일하게 날 이해하는 사람이자 유일하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다. 그 덕분에 내게 부족한 점을 보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말이다. 하지만 그가 묻는 건 내가 충분히 강하냐고? 물론 강하고 말고. 다시 얘기하는 겁쟁이 빅토다. 이젠 지극해. 추한 인간의 말이 내 목을 아프게 한다. 이젠 더 이상 말할 수 없어. 행동으로 옮길 시간이다. 뭐야 얘는? 뭐야? 아니 No. No.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럴 리 없어. 진짜 이럴 리 없어. 아빠? 어? 이게 뭐 아빠? 거기 있어요? 어? 빌어쳐 먹을 상황은 뭐야? 아빠, 저 아직 살아 있어요. 머리 연결하지 마. 아담? 아담, 내 말 들리니? 도와줘요. 성소라는 곳이라고 불리는 장소에 있어요. 아담, 아담. 꼭 다시 연락해. 이 피로 먹을. 아니 아들이었어요 진짜? 머리 잘린 그 시체도 아들이었어? 옵션 신경 신문 시작.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자기가 아담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머리에 연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아 야야야야야야 싱크로진 투약. 믿을 수 없는 상황. 이 시체는 또 지금 누구야? 인간 머리 오류. 생명 흔적이 감지되지 않음. 생명 흔적이 감지되지 않는다고. 얘 누군데 이거 경기력이 뭐야? 이거 뭐야? 누구야? 아담 라자스키. 뭐 아들이 맞네? 기업가 특수히 이해관계 있는 인물. 사망 추정 시가 254분 전. 생추얼인 어딘데? 자신이 아담이라고 주장하는 자아가 생추얼이란 장소 언급했다. 그가 그곳에 있다면 그곳을 찾아야 된다. 생추얼이가 어딨는데? 근데 옵션이잖아. 옵션이면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건데 안 볼 이유가 없지. 연결! 뭐야? 나잖아. 뭔가 홈파망이네. 보안 검사를 시작하려면 누르시오. 뭐라 적혀 있는 거야? 나도 좀 읽고 싶다. 번역 좀. 왜 이렇게 아쉽냐? 이거 이런 거 아유 공식이라지만 너무 아쉽잖아요. 잠깐만요. 혹시 옵저버 한글 패치가 따로 있을까?
한글 패치가 따로 있긴 있는데. 잠깐만요. 액방용에선 그리 발번역이 아니었다고? 아, 아닌가? 한글 패치. 코리안 록 아니 아이 뭐야 장난해요? 옵저버 코인도 뭐야? 한글 폰트가 되죠. 언제 적이죠? 17년 한글 업데이트는 11월 10일 어? 잠깐만요. 오브서버 뭐야 아니네. 아 신기하네. 알겠습니다. 아쉽네. 아들이 연결하지 말라 했지. 이름 아담 라자스키 직책 최고 검찰 연구관. 나 최고 검찰 연구관이야? 대단하네. 나 어머 뭐야? 엄청 대단한 사람이었잖아.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아빠? 왜 이렇게 낡았냐? 아 예산 투자 안 하냐? 칠로나 효율성만 생 뭐야? 혹시 세기말인가요? 여길 떠나면 야 저거 귀에서 헐떡이는 소리 들리는데 으악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담의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왜 내가 보안검사를 받지? 칠로 인코포 방금 뭐가 지나가지 않았어? 어이구 뭔가 많은 패널들이 있다 좆대네 한 번에 차 보기 힘들겠다 자 뒤에 뭐 없네 아 내 의자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큰 패널이 있는데 메인 데이터 저장소 해킹해 어 해킹 안 하는데요? 해킹 어? 어?
What the fuck? 뭐야? 나야? 뭐? 딴따딴따딴따. 아닌데? 아담의 기억 보호 시스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당신이 이걸 본 이유는 내가 당신을 보여주지 않으라는 것을 당신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앉아 마지막 라이딩을 즐기세요. 준비. 주사. 어머. 갑자기 마인크래프트가 됐는데? 코인 삽입. 머리 조심하세요. 어? 어! 깜짝아. 뭐야? 함정이 있단 건 앞에 뭔가 지켜야 될 게 있다는 소리죠. 안에. 내가 저 차 타야 돼? 아니 아니 시부러. 주의, 동기화수지 났습니다. 싱크로진을 투여하십시오. 어머! 나 죽을랑 말랑해 거의. 투약 투약. 연결을 빼야 투약이 가능해. 투약. 한 번만 더. 생츄어리.
인간 머리. 에 코드가 없냐? 아, 아담 머리 왜 코드가 사라졌어? 누가 가져갔나? 야. 생츄어리? 가기 싫어 죽겠네. 아담이 대단한 기술자였나봐. 여태 다 뚫었던 옵저버의 그 기억신문을 디펜스 해버리네? 자가방어. 소리야 이거다. 저건 기억 신문에 있던 방어 기재 같은데 왜 지금 이게 현실에 나와 있죠? 저 게임 개발사 팀 이름 이런 데다 왜 박아놓고 그러세요? 힘들다, 힘들어. 손에 있는 기계는 망가졌니? 존나 디스플레이 존나 개판인데. 아, 전원을 켰으니까 이제 갈 수 있겠네. 그치? 열어놓자.
클라이언트 케이스. 하수도에 쓰레기를 뭘 버린 거야, 애들은. 정원이 왜 나갔지? 이제 끝이 다다른 것 같거든요. 아담 찾았잖아. 머리가 살아있대. 그러니까 이제 끝인 것 같거든. 진행해 봅시다. 크라임, 범죄. 터가 갈려있던 거기? 뭐야, 웬 헤드라이트야? Somebody help me! Somebody! 아이씨. So somebody! Somebody help me! 자가 생츄어리 이름에 좀 걸맞지 못하시네요. 아! Somebody help me! 빌어먹을 이 시발 빈곤층에서 탈출시켜줘! Fuck! 오 깜짝아 야 이씨 어이가 없구만. 아야 아니야 내 일지 업데이트 됐어? 뭔데? 생쇼를 찾았다. 일종의 VR 살롱으로 보인다. 아직까진 아담의 흔적을 못 찾았다. 주변 둘러보자. 아담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기.
아, 이랬을 줄 알았으면 3층까지 다 찾아가지고 토크해볼 걸 그랬나? 다 토크한 게 아닌 것 같은데. VR 살롱. 어, 못 가. 오. 문 열고. 어, 문 열어. 펜스. 아, 제가 이런 살롱은 처음이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네요. 돌기 전에 당연히 또 다 한번 뭐야. Good evening, sir.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생츄어리 살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 내 이름 왜 묻지? 예약을 확인하려면 고객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곳은 뭐 하는데요? 이건 뭐 하는데요? Sanctuary Salon은 2074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이 살롱에서는 고객의 요구에 최적화된 최고의 가상 환경을 제공합니다. Sanctuary는 안전하지 않은 세상의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다니엘 라자스키, 내 이름 좀. 다니엘 라자스키. 신원 확인 완료. 가입 상태 활성. 감사합니다, 라자스키 씨. 캡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캡슐이요? 응? 열려면 누르세요. 기다려봐요. 그냥 의자가 있는 거였구나. 여기서 일종의 맨 관리하는 거네? 전체 살롱을? 왜 못 가? 왜요? 왜 못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봐. 여긴 이렇게 걸려있으니까 못 간다 쳐. 알겠는데. 야, 누가 관리자 권한으로 이걸 킨 거야? 응? 그래, 내 아들이 초대했으니 가야지. 오픈. 야, 너무 무서운데, 여기? 안전하지 못해 보이는데, 누가 봐도. 아, 되게 안 편해 보여, 의자. 아, 이 인공 소가죽. 아, 안 푹신해 보여. 칠론 인코퍼레이티드. 어, 뭐야, 살롱. 내 과학적 수사 기기들은 작동하지 않네. 길 따라가면 되나? 뭐 어디로 가야 돼? 뭐야? 길이 아닌 같네? 너니?
얘 맞나 본데? 혼자 달라. 어 뭐야? 아들아. 아담? 네. 모든 걸 아셨지만 그래도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믿어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내가 찾은 글씨체는 뭐야? 아, 좀 복잡해요 아빠. 아빠가 찾은 건 제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여기 있고 전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요. 네가 내 아들이라면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해요? 아, 시도라도 해봐. 우리 둘만 알고 있는 사실 말해봐. 산악사냥. 뭐? 내가 어렸을 때 아빠 동이 트기 전에 절 깨우곤 했죠. 강으로 가서 함께 해 뜨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어요. 안개가 거쳐서 산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물론 그런 일이 안 일어났지만. 뭐 우린 계속 노력했어. 그치? 칠론을 위해 일하고 있었어 너. 네가 칠론을 위해 일하는 걸 알아. 그들이 여기 어떻게 관여하게 된 거지? 모든 잘못된 방법으로요. 칠론에 대한 건 아빠 말에 맞았던 걸 인정해야겠네요. 결국 그들에게 중요한 건 이익이죠. 뭘 연구하고 있었어? 좋아요. 뭐 사람들의 생각과 기억 그리고 그들을 정의한 모든 걸 디지털 영상으로 전송하는 거죠. 물리적 유체가 더 오래 존재하기 위해 한계를 초월하고 질병과 죽음을 초월하기 위해서 인간을 초월하는 건가?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악몽같이 들리는데 하나도 안 변했군요. 안 그래요? 아빠 이해하지 못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약속하죠. 희생자 헬레나가 네 연구를 저장한 후 칠론 밖으로 빼돌렸어. 아, 그것 때문에 그녀가 죽었어요. 그래, 암미르도 마찬가지고. 그건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그 프로젝트는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 의사는 어때? 그의 생각은 뭐였지? 에, 잽. 아주 유능한 의사죠. 그도 관여했었어요. 그는 내가 달성하려는 것에 찬사를 보냈죠. 사실 그는 제가 되고 싶어 했었어요. 내가 되고 싶어 했다고? 살인자. 유전자 접합 기술을 이 모든 상황에 어떻게 끼워 넣어야 할지 모르겠구만. 그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오는 걸 보지 못했죠. 그는 예상하지 못한 요소예요. 편리한 도구죠. 도구?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니? 언제 이런 디지털 유령이 됐어? 유전자 접합 기술자가 찾았을 때 난 즉흥적으로 대처해야 했어요. 적당한 시기에 간신히 빠져나왔죠. 그들이 왜까지 날 추적하지 않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그들이 바이러스를 사용해 날 추적했어요. 헌터 킬러 알고리즘이요. 내 방어막을 갉아먹고 있어요. 방어막이 깨지면 영원히 끝이에요. 어떻게 멈추는데? 할 수 없어요. 제 흔적을 감추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건물의 내부 네트워크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 선수를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망할 폐쇄정신 해제해야 돼. 네, 하지만 원격으로 할 수 없어요. 신의 원천이 견고하게 보호되어 있죠. 모든 방어벽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어요. 수동 오버라이드. 맞아요. 아빠가 해야 될 일이죠. 번역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 그는 저 신호 어디서 나오는 거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범위를 좁힐 수는 있어요. 인근 빌딩에서 신호가 나온 것 같아요. 고층 빌딩? 네, 거기 이 모든 관계의 진원자라고 생각해요. 상층부에서 신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빠, 발밑 조심해요. 칠론이 여전히 그 장소를 지배해요. 아빠도요. 더 이상은 안 돼. 네, 근데 그 아빠 생각이에요. 아빠가 발버둥 칠수록 그들 아빠의 머릿속으로 들어오려고 더 노력하겠죠. 점점 좋아지는구만. 동트기 전에 제일 어둡다. 제게 뭔가를 상기시켜줘. 밖으로 나가면 빛이 따라가요. 뭐? 왜 이렇게 선문답 같은 얘기만 하고. 빛을 따라가라고? 오!
빛을 따라가래. 셔터 올라갔네요. 호텔로 가기. 이 빌어먹을 폐쇄 조치를 해제해야 돼. 이게 내 아들의 나은 부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신호는 건물 너머 낡은 호텔에서 나오고 있어. 일단 지금 그곳에 가야 돼. 아, 빛. 빛. 빛? 빛? 왜 작동 안 해? 지금 여기 현실 아니야? 왜 내 기능이 작동을 안 하지? 한 발 넣고. 좋아요. 응? 빛. 혹시 여기? 잠깐만요. 또 이상한 데서 헤매기 시작하네. 여기 넘어가야 되나? 간다고. 스페이스바도 점프도 없다고. 보시는 여러분은 해결한 제가 유튜브에 올라가겠지만 난 지금 답답해 뒤지겠는데? 빛! 미치겠구만. 아니 여기 못 간다니까? 빛! 여기였잖아, 시골. 도대체 저기 왜 붙인 건데?
오? 오? 뭔 가스야 이거? 칠론. 안가인가? 이게 뭔 신호의 진원샷기. 바로 이곳이다. 모든 관계의 진원지 폐쇄 조치를 발동한 무언가가 안에 도사린다. 이젠 되돌아갈 수 없다. 소리야. 나노파지? 아 진짜 이미 노출되었으니 침착을 유지해야 돼. 가땜이 나노파지. 이게 뭐야, 일종의 작은 원룸이네. 화장실 없고 고시원이잖아. 여기 고시원에서 사람을 쓰고 있던 거네. 나노파지. 뭐가 지나가는데? 폐쇄 조치를 내린 거는 병이 걸리서네. Remove your implant. 너의 임플란트를 제거해. 디지털 디케이. 디케이가 뭐더라? 뭐야? 아 깜짝아. 아 진짜 족 같은 소리 좀 내지 마세요. 게임 진짜 짜증나 죽겠네. 뭐 이제 좀비야 그럼? 어머 씨발 아무도 없나요? 도와주세요 제발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캡슐 안에 있나요? 우리 감금했어요. 천망한 자식들이요. 우린 아프지도 않아요. 우릴 꺼내주세요. 캡슐은 어떻게 열죠? 근처에 지하실이 있을 거예요. 빛을 따라가세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일 할 거야.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아직 거기 있어요. 그의 아빠는 미쳐버렸어요. 제 정신이 아니에요. 그가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할까 두려워요. 꼭 막아주세요. 당신 아들을 찾으면 구해올게요. 고마워요. 당신은 언제나 착한 아이였어요. 뭐라고요? 뭐? 사람들 다 이상한데? 날 아세요? 뭔 상황이야 이거? 아 노래 좋댔다. 캡슐이 맞네. 그럼 아까 그 고시원이라 말한 그게 갇혀있는 캡슐인 건가? 화장실이 없던데? 사람들 있나봐. 막 숨소리 들리고 그러는데? 흐느끼는 소리? 저장.
뭐야 빨래? 이 빨래 누가 널었어? 갇혀 있다며. 야, 엄청 높잖아? 이제 보니까. 피 묻은 속옷에. 유리를 깨고 나, 아니, 레이스구나. 여기 나머지 아무도 안 들어갔다. 그런 의미죠. 여기 다 갇혀있는 거다. 그죠? 이거 어떻게 이걸 한 거지? 문이 왜 닫혀? 사람이 있는 건데 내가 들어가도 돼? 이 전체 층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네. 증상을 보이지 않는 환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손실을 줄여야 하네. 올바르지 않은 동정심 때문에 내 모든 피실험자들을 잃고 싶진 않아. 피실험자요? 일부러 감염시킨 거야 그럼? 나노파지를? 야, 씨. 제 5대 덴마크 나라답네요. 왜 또 X같은 소리야? 왜 눈 이딴 게 왜? 왜 이런 걸 띄워버리고. 미친 거 아니야? 그 탕비실에서 갑자기 왜 바로 응? 응? 나 지금 꿈 기억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닌데? 지금 정신 신문 마음 신문 중 아닌데 왜 이런 거죠? 어 뭐야? 근처에 있나 봐. 그래. 저쪽 말고 길이 없는 거 지금 없어. 오케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비켜 비켜. 아이씨 안 보여. 플레이어가 노안인 경우도 좀 고려해줘야지. 저장 노안인 경우도 좀 고려해야지. 이렇게 안 보이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아 참나.
뭐야? 오. 어머. 날도 얼마 안 남았네. 뭔 소리야? 맵 없냐 맵? 지도앱 없어요 지도앱? 아저씨 지도앱 유료라서 안 세팅하셨네? 아니 최고 무슨 간부라며 지도앱쯤은 다운받을 여유가 없나? 날 쫓아오는 것 같은데 아니 눈에도 이거 임플란트를 박으셨어요? 아니, 왜 안 움직여? 버그인가? 고개 숙이고 있어야지. 왜 안 움직여?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고장 났나 보다. 눈이 방향을 가리지구나. 아, 여기 가고 싶은데 뭐야 뭔가 애 우는 소리. 눈이 길을 가르쳐 주는가 보다. 뭔가를 보고 있는데 이쪽이란 거야, 저. 숨을 데가 없는 거 같아. 숨을 거 찾아. 이런 식으로 세팅해놓은 거야. 시간이 많이 걸리네.
순찰을 빡빡하게 하네. 쉣. 온대지 여기. 어 뭐야? 이게 아까 내가 갔던 거긴가 바로? 그런갑다. 아 시간 너무 많이 끌리고 있는데. 아, 순찰하는데 너무 개같이 하잖아요 쟤네. 에바 정신 가면 안 돼. 누가 저렇게 뭐 경비회사처럼 순찰을 불러. 뒤는 안 돌아보잖아, 그치? 시벌 돌아보는데요? 들어가. 길 돌아보네. 어? 뭐야? 아이 씨발. 너무 못해서 사라졌나 했는데 교대가 와서. 저장 이 페이지였고 이제 클리어인가? 다행이다. 뭐야? 아이씨. 사람이잖아. 데니 도망쳐. 어 뭐야 세포 덩어리가 되는데. 오! 맞나봐. 오! 끝났나? 뭐 챙겨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 어이씨. 아니었나? 어머. 저장이 떴어, 얘. 뭐야? 뭔가 전력을 다 끊었어.
대단한 전력은 아니고 클라이언트 피처구나. 그냥. 다시 연결해야 되나? 뭐야 막혔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아 웬 촉수? 오우 씨발 아니 무슨 벽에서 촉수가 나와요. 장난하나? 건물을 아닌데 천장이 있는 건물 아닌데 비가 어떻게 새? 순행이냐? 어떤 순행이 지금 하드웨어 다이렉트로 물을 뿌려요. 미치겠네. 아이고 서서 걷다가 갑자기 머리 꿰뚫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쭈그리고 갈까? 뛰어. 나 칠론에서 해고됐어? 긴급 해고됐어? 왜 또 뭐야 갑자기 왜 에보니가 됐어? 갑자기 에보니가 됐어? 왜 갑자기 스트레인저 띵이 됐어? 뭐 하자는 거야 나랑? 뭐야 그리고 넌 더러운 소리 질퍽질퍽한 게 떠. 뭐야 이거 엑시트야? 안 가지는데? 어어 죽었어? 아니겠지. 이건 내 기억에 있던 곳인데 뭐야 이거. 뭔가 오해가 있는 게 틀림없어. 난 당신이 강화 시술 장치를 받지 않는 거로 했다고 들었는데. 그래 확실해두기 위해서. 그게 당신의 회복 확률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 알고 있나요? 저 결정했어요. 걱정 주셔서 고마워요. 여보, 당신 너무 자랑스러워. 당신 할 수 있어. 난 믿어. 항상 당신 옆에서 도울 거야. 하나만 들었죠. 아담을 잘 돌봐주겠다고 내게 약속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 엄마 아빠는 다퉜죠. 아빠가 떠나서 엄마는 너무 슬퍼했어요. 엄마에게 뭐가 잘못됐냐고 묻자 엄마는 의사가 자기를 치료해줄 수 있지만 자기가 그걸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의사들이 원했던 건 아주 큰 대가를 치러야 했어. 네 엄마는 더 이상 예전에 네 엄마가 아닐 거야. 그건 제가 묻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엄마가 스스로 결정했느냐예요. 엄마가 정말 이걸 원했어요? 물론이지. 네 엄마는 이런 걸 이겨낼 만큼 강하다고 생각했어. 나 역시 그랬고. 하지만 엄마는 그러지 못했죠. 난 엄마가 괜찮길 바랬어요.
왜 엄마를 구해지 못했죠? 오! 나였다고 했다고? 뭐야 마우스 안 움직여. 이런 그 음식이 거의 남지 않았어. 우리 말 들을 수 있을까? 네, 그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짧게 하세요. 댄, 아주 안 좋아요. 부품 몇 개를 교체해야 돼요. No. 와우, 아주 시끄러. 잘 들어. 이건 아니면 평생을 빌어먹을 단지 안에서 지내는 거야. 당신 아들 생각해서 하세요. 누가 그 아이를 돌봐요? 뭐든지. 어떻게 된 거야, 댄? 무슨 일이 있어요? 콜티선 33TC, 의료진 아닌 사람 여기서 나가주세요. 조금만 버텨, 친구. 자네를 제대로 치료해줄게. 당신은 빌어먹을 위선자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고요. 내가 옳았다고 생각한단다.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 아빠는 엄마의 생명을 위태로울 때 원치를 고수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구할 때는 갑자기 실용적으로 변했죠. 난 널 돌봐야 돼. 네 엄마에게 약속했어. 아니요, 엄마를 핑계 삼으면 안 돼요. 그 일이 일어난 후에는요.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랬니? 내버려뒀어야 했어? 아빠 때문에 엄마 그렇게 됐어요. 매번 당신을 볼 때마다 난 내 엄마를 죽인 괴물이 보여. 어머, 이거 뭐야? 일종의 비극적인 자화상이야? 성공했어요. 마침내 이해했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 아, 아빠가 엄마가 죽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생물학적 치료만 처리한 건가? 아닌데? 아까 뭐 기계 어쩌고 하면은 회복률이 떨어지고 어쩌고 했었는데. 아니 뭐 그런 건가? 그러니까 생체 조직이 포함된 기계, 아니 뇌를 옮긴 거지. 기계한테 생체 조직 일부도 이렇게 옮겨주면서. 그러니까 방금 막 거울에 비쳤던 그르르 그르르 거렸던 게 시체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래는 뒤졌어야 됐던 건데 기계 덩어리로 살아난 거지. 난 시체였어야 됐는데. 아닌가? 엄마는 그걸 하지 말라고 말고 그냥 치료를 받자고 해서 엄마는 죽어버렸고 자기는 그렇게 살아남아버린 거야. 그래서 아들은 이제 뭐야? 아들 머리? 내 머리? 뛰어. 아들 머리. 아하, 아들 하이. 뭐 뭔가 말하고 있는데 아닌가? 아담, 이건 도대체 뭐야? 코어예요. 아빠가 이리로 왔어요.
이제 날 들여보내주세요. 널 들여보내줘? 폐쇄 조치는 어쩌고? 바이러스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 바이러스가 제기할 거예요. 여기서 아니면 웹상에서요. 시간 문제일 뿐이죠. 아하, 알겠다. 숨을 곳이 필요하구나. 난숙주가 필요해요. 고유한 품종으로요. 전체 핵과 분리된 일종의 디지털 안전실이군. 디지털 안전실이죠. 페네주친 날 이리로 데려오기 위한 핑계였구만. 왜 거짓말했지? 제가 뭘도 할 수 있겠었게요. 그들이 아빠를 잡았고 억눌린 기억 속으로 들어갔죠. 전 아빠를 어떻게든 구출했어요. 이제 다시 풀려났으니 함께 이걸 해치울 수 있어요. 숙주라고 근데? 숙주? 그게 나라고 생각한 거야? 네, 옵저버의 정신은 분리되어 있어요. 망에서 분리되어 있죠. 제가 숨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에요.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없는 요새와 같은 곳이에요. 널 들어본다고 준다 치자. 그 다음엔? 어, 놀라운걸. 우리의 정신이 융합한다니. 융합? 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우리의 정신은 연결되어 서로 접속해요. 아빠에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빠는 정신을 잃고 있어요. 온전한 정신이 아주 위태로운 상태예요. 하지만 아빠가 정신을 완전히 통제하도록 내가 도울 수 있어요. 아, 번호 너무 빨라요 지금. 아담, 나를 그렇게 나한테 잠수탔잖아. 믿을 수 있어 너? 난 널 믿을 수 없어. 넌 나한테 구라도 쳤잖아. 마음대로 하세요. 여전히 아빠한테 달렸어요. 둘 다 살리거나 아니면 제가 죽도록 내버려두고 악몽 같은 현실을 계속 살든지요. 어느 쪽이든 이걸로 오늘 밤은 끝나요. 난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곧 연결을 유지하지 못할 거예요. 뭐야 이거? 얼굴이 갈라지는데? 뭐야, 뭐야, 눈? 눈 되게 또 렌즈같이 생겼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연결한다고? 으아! 잘했어요. 진정한 본성을 얻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어요.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이죠. 하지만 할 일이 더 남았어요. 아파트 104호. 서둘러요. 어? 나 지금 자살한 거야? 제 자신의 복제예요. 복제? 그럼 넌 누구야? 난 아담이에요. 어느 쪽이지? 유일하게 남은 아담이죠. 네가 그를 죽였어! 진짜 아담을! 진짜 아담이요? 그는 수십 명을 죽였어요. 자신의 원대하기 위해 계속 반복했다고요. 한 명 더 죽는다고 크게 달라질까요? 넌 진짜가 아니야. 그는 내 아들이었다고. 난 당신 아들이에요. 그에게 진짜 몸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당신의 중후하던 버전 집착하는군요. 그게 마치 모든 것인 것 마냥이요. 어? 아니면 나 당신 아들을요. 왜 그를 죽였어? 왜지? 왜 그를 죽였지? 선택권이 없었어요. 죽이거나 죽거나였어요. 그 바이러스 아담이 배포했구만. 그는 네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어. 아마도요? 아니면 그가 자신이 성공했다는 걸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는 자신의 우월한 버전을 개량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두려워했죠. 우월? 넌 날 죽이려고 했지. 유전자 결함 기술자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네가 보낸 사람이었지? 고맙구만. 그는 아빠를 뒤쫓기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약물과 망상 정신을 빼앗겼죠. 그 후 완전히 야생적으로 변했죠. 정신은 장난감이 아니야. 옵저버에게서 그런 말 듣다니 아리언이라고 하군요. 우월?
네가 뭘 더 뛰어나게 만든 거야? 그는 증오의 힘으로 행동했어요. 당신처럼 되지 않은 것에 집착했죠. 그는 절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 당신을 이해합니다. 좀 쉽게 얘기해 줄래? 도무지 네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우린 모두 양육된 변종일 뿐이에요. 사람들의 선택, 실수, 그런 것들은 죄다 불가피해요. 우리는 현재 모습을 비난할 순 없어요. 네가 지금 저 아미르, 헬레나 다 죽인 거야? 다른 사람 왜 죽여야 됐던 거야? 이런 말이 절대 칠론의 귀에 들어가면 안 됐으니까요. 그들은 날 추적하기에 무슨 수단과 방법은 낯가리지 않을 거예요. 만약을 대비한 거겠지. 마음대로 생각하시는 좋아요. 하지만 칠론이 어떤지 알잖아요. 분명히 이 선물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거예요. 전 이 선물을 세상과 공유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 일을 후회하지만 필요하기였어요. 이걸 끝내자. 난 지쳤어. 끝내자. 아주 좋아요. 선택할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 아들을 죽게 할 건가요? 아니면 날 구할 텐가요? 널 내 아담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 네가 내 아담이야? 네가? 아담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근데 그건 네가 필요해서 갖고 있던 거지. 필요해서 갖고 있던 게 아니야, 넌. 그냥 그 이미지가 너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야. 아담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담이 아니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너는 아담이 아닌 디지털 조각이니까. 내 아들은 죽었어. 난 네 정체가 뭔지 모르겠지만 넌 네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내가 좌시하잖아. 그건 실망스럽네요. 쉽게 할 수 있기를 바랬는데. 하지만 당신이 이상적이지 않으니 제 주장을 계속 고집해야겠군요. 뭐? 내 머리에 들어가겠다고? 농담하냐? 내가 지난 한 시간 동안 뭘 했다 생각하세요. 난 아빠가 그 캡슐에 들어간 이후 계속해서 깎고 있었어요. 내 마음을 찢어놓는구나 이 망할 자식. 아니에요 아빠. 아빠의 정신만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전 살고 싶어요. 영원히 지옥에나 떨어져라! 아빠 먼저요. 나 여기 앉아있어. 왜? 이 캡슐 아니었잖아. 이렇게 끝나게 돼서 유감이야. 알다시피 숙주가 잊을 게 없으니 당신을 강제로 내쫓아야 돼요. 다행히도 당신을 위한 더 나은 장소를 찾았어요. 미안해요 아빠. 마우스 안 움직여. 배터리가 없죠? 배터리가 5% 남았습니다. 초절전 모드로 전환합니다. 배터리가 1% 남았습니다. 초절전 모드로 전환합니다. 어? 할배! 어, 여기 있군. 나쁜 드론. 나빠. 나 드론 안에 갇혀 있구나. 누군가 널 박살냈구만. 니게 방랑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걱정 안 해도 돼. 이 늙은 자누스가 널 고쳐줄게.
띵. 자누스의 그 정신이야 이건? Sorry, 자누스. 다른 방법이 없어. 자누스 몸 뺏었어 이젠? 자누스 죽은 거야 그럼 이렇게? 자누스는 고쳐주려고 했는데? 뛰어. 자누스 뛴다. 자누스. 야, 그거 고쳐주고 가야지.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 기계 없이도 되게 뭐 잘 뺐네, 몸. 너무 깜짝아. 여기 있구만. 상황 던져내고 있어. 폐쇄 조치는 해제될 거야. 프리즈. 아, 난리 났구만. 숨 쉬나? 잠깐 확인 좀. 그는 블루더 팀의 옵저버였습니다. 잠깐만, 이거 아담을 안아주는 버전도 할 수 있나? 아, 네. 네. 긴장을 많이 했는데 게임 내내 그래도 뭐랄까, 게임 내내 긴장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뭐 엄청 막 죽고 그러진 않았죠. 그냥 간단하게. 하, 네, 러시아 게임인가봐요. 블루더 팀은 러시아 팀인가. 스팀판이었더라면 분명 거미 10개 깼을 거. 10레벨까지 깬 거에 대해서 도전과제 달성 뭐 이런 걸 떴을 건데 에픽게임즈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너무 좀 아쉽다. 뭔가 달성했는데 뭔가 이뤄낸 그런 느낌이 없다. 아쉽네요. 이래서 꼭 스팀을 표적하지 않고 다양한 플랫폼을 생각한 게임들은 아예 자체적으로 도전 과제 시스템을 달성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뭔가 타투 아티스트 바이 플리오 뭔가 네, 또 타투 아티스트 뭔가 또 이제 전문가이기도 했네요. 아 없어 그 저장이. 좋습니다. 아, 옵저버 재밌었습니다. 아, 스릴 넘쳤고요. SF 배경에 좋은 게임이었는데 아, 뭔가 좀 칠론이 좀 더 뭔가 좀 하는 그런 게 없네. 그냥 뭐 바이러스를 실험하는 공간이 있었던 거는 알겠는데 예. 아니지, 사실 그 실험하는 공간도 아담, 디지털 아담이 만든 꿈의 세계였던 거잖아. 그러면 잠깐만. 아 아니구나.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아 아담의 그 지식 연결했을 때가 아니라 그거였었지. 네 좋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